5.18 폄훼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도태호 후보의 공천이 유지되면서 야권과 5월 단체 등이 반발했습니다. 도 후보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일 광주를 방문합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5월 단체들은 5.18을 농락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도 공천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다. 공천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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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에선 일베 글을 공유하고 독재자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공천장을 내주는 게 국민 눈높이냐. 도 후보는 시민이 아닌 당 지도부에 사과했을 뿐이라는 등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공식 일정이 없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도 후보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그동안 민주당 공천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온 상황이 무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당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그런 거 없잖아요. 이번 결정이 중도층 표심을 멀어지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는 해석과 관련해 여당의 수도권 출마자들로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익힙니다. 앞으로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 쓰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면 임기 중에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내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 한동훈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아래입니다.